이렇게 야외 활동할 때는 두세 개. 맞아요. 어머니들은 탄산과 어린이 음료 중 어떤 음료를 더 선호하시나요? 탄산보다는 어린이 음료가 낫죠. 그렇죠. 어린이 음료보다 안에 그 단 성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당연히 그렇겠죠.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. 아, 제발 안 돼요. 안 돼. 설마. 체격이 비슷한 남녀 각각 두 명씩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보았는데요. 공복 상태에서 A그룹은 탄산 음료를, B그룹은 어린이 음료를 먹게 한 뒤 혈당 수치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. 음료수를 마시기 전 네 사람의 평소 혈당을 체크해봤는데요. 저의 혈당은 104입니다. 104. 저의 혈당은 116입니다. 안 돼, 안 돼! 저의 혈당은 102입니다. 저의 혈당은 91입니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아, 현재, 현재. 안산이와 음료를 단 양으로 마시도록 했습니다. 제발. 음료를 섭취한 지 30분 경과 뒤 어떻게 다시 혈당을 체크해봤는데요. 아, 왠지. 과연 혈당 수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혈당이 무려 60일이나 상승. 전체적으로 혈당이 오르고 특히나 어린이 음료를 섭취했던 실험 남녀가 큰 혈당 수치 차이를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실험의 결과를 어머니들에게 공개했습니다. 우선 콜라 250ml에 들어있는 당 성분은 각설탕 9개. 그렇다면 자녀들이 마시는 어린이 음료의 각설탕은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? 세상에, 어떡해. 어머니들을 경악하게 한 결과 콜라보다 6개나 더 많은 15개. 탄산이 더 달 줄 알았거든요. 오늘부터 좀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. 집에도 또 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겉과 속이 다른 음료수.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당신의 가족은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? KBS